자, 빨리 갑시다. 아홉 기둥의 방 얘들아. 와, 아이 빌즈워터 피넷 시장 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라빵뜨입니다. 시즌 9.5 두 가자. 솔직히 그 일반적 확률로는 말이 안 되긴 해. 트럭을 볼까, 은수조롱? 마인드를 바꾸면서 해보자. 트럭을 몰아보자. 나의 마음은 또 방금 바뀌었어. 저 이제 트럭 몰 거예요. 일단 피넷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게임당 2번 빌즈워터 상인 핀이 무작위로 나타나 완성 아이템이나 유류물 아이템이나 지원 아이템이나 찬란 아이템을 제시한대요. 근데 언제 나온다가 안 나와있네? 언제 나오는 거지? 멋있지 않아요, 크로스? 은수저가 연승을 못한다? 이건 좀... 전역갑주 만들게요. 이거 내가 봤을 때 템을 아끼면 안 될 것 같긴 해. 전역갑주가 이제 근처 적들의 방어력을 감소시키는 AD 이온이라고 보시면 되죠. 와! 야, 바로 주는데? 야, 너무 일찍 주는데요, 형님? 일단 구원 가자. 아, 나 진짜 오랜만에 뇌 빠개지게 생각하는 중. 어, 3이라 네셔 같은 거는 괜찮지. 3이라 네셔 하면은, 근데 후반에 누구 줄 거냐는 그 문제가 있겠지 약간. 오케이, 3원짜리 BF로 가자. 이번 판의 이시탈 효과는 아군을 강화시키는 건데 CC 면역이 되고, 이시탈이 근데 좀 애매해 내가 봤을 때는. 그니까 키아나랑 밀리오의 존재가, 그니까 니코는 좋거든. 근데 키아나랑 밀리오를 쓰기가 뭔가 아쉬운 것 같아. 고학을 밀리오를 갈 거니까 밀리오에 주고, 밀리오 캐리 리롤은 무조건 될 수밖에 없지. 스킬 세팅 자체가 애초에 얘는 캐리를 하라고 만든 챔피언이야. 보통 겹치는 거는 리롤 덱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 예를 들어 밀리오는 카시랑 1코어가 겹치잖아요. 그럼 밀리오랑 카시랑 삼성작을 보면서 쓰는 기원자 덱이 없을 수가 없어. 그거는 무조건 나와. 안 나오면은 버그 소진이라고 봐도 돼 진짜. 일단 삐오라, 삐오라는 일단 씁시다. 오라오라 삐오라는 일단 가져가자. 안돼. 약간 세트의 방템을 준 게, 내가 저번에 세트가 진짜 안 녹더라고. 아이오니아 자야를 상대해 봤는데, 그래가지고 토벌자에다가 약간 자야대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연승이 안 돼서 살짝 불안하긴 하네.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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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주의로 가자. 근데 나 더 언제까지 닐라를 짬통으로 써야 돼? 나 닐라 짬통 갈고 싶은데 언제까지 닐라 짬통으로 써야 되냐? 아, 밀리오, 밀리오. 나 이럴 때마다 진지하게 생각나는 게, 진짜 진지하게 나의 뭔가 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이 정도까지 잘못 부르는 거면은. 아니, 그니까 서른한 정도가 아니라, 그니까 내가 봤을 땐 나의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나 항상 그래. 롤체 하면서 항상 이름 잘못 부르거나 그런 거 있잖아.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래. 오 마이 갓. 체력 아니면 수맹인데? 수맹으로 가자. 신기한 템들이 많긴 한데 막상 또 몇 번 해보다 보면은 그냥 익숙해질 거야. 이게 워낙에 그 템이 그 템이어가지고 잠깐 신기하게 느껴지는 거지. 밀리오 템을 피워라? 줘볼까? 솔직히 나도 밀리오 쓰는 거 살짝 마음에 안 들긴 하거든. 근데 줬다가 지면은 괜시리 바꿔서 지는 거 같아가지고. 아, 이미 져버렸네. 맨날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뺏겨 진짜. 바꿔볼까? 몰라, 일단 어차피 이거 쓰다가 갈 거니까 바꿔보자. 잠깐 사도전자 쓰면서 빌드업 할게요. 그니까 이 게임이 그래요. 맞아요. 아지르 대셔 좋고. 이 게임이 내가 빌드업 안 가잖아. 기가 막히게 미포 잘 뜬다니까? 우와! 야! 극딜 피오라 폼 미치긴 했는데? 어?
그냥 이대로 피오라로 가도 나쁘지 않을지도? 이겼다고 해줘! 얘들아 힘내! 뭐야 진짜 이겼네? 역시 난 믿고 있었다고. 의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그군이랑 백발백중 빠졌어요. 근데 백발백중이 토벌자로 바뀌었어. 정손 좀 나와봐. 어! 닐라 나왔다. 자야로 갈까? 피오라로 갈까? 자피로 갈까? 일단 덱 좀 보면은 1등은 마법사 쪽으로 갈 거고, 2등은 뭔지 모르겠고, 닐라 있긴 한데 도전자고. 약간 자야 쪽이, 잔일 쪽이 빈집이긴 한데? 자야랑 닐라 쪽이? 템이 자야 템이 아니라고? 야 피바... 아니 인피 고학이 있는데 이게 자야 템이 아니라니. 무슨 소리입니까? 정선 거결 닐라 주고 쓰면 될 것 같은데? 근데 피오라도 중간에 힘 빠지긴 해. 쓰다가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죽을 수가 있어가지고. 자야는 공속템 왜 안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구인수 제가 집어올게요. 기다려봐요. 거리두기 레벨업. 요들 없어지고 빌즈부터 생겼어요. 두 번째고 8렙을 가서 8렙에서 리룰 굴리자. 8렙에서 리룰 굴려가지고 차야랑 닐라 쳤자. 라이브 목소리 톤 폼 미쳤다고? 아! 거리두기! 야! 이스트 일진이 파동이 라이브로 목소리 톤 미쳤다는 댓글 보다가 나 거리두기 까먹었잖아요. 아, 사람들 댓글 있는 재미로 쏙쏙 읽고 있다가 까먹었어. 아, 망했네. 도전자. 도전자지만 피오라 못 뽑았죠? 피오라가 궁극기가 무적이어서 좋긴 한데 안 죽을 때는 한정없이 안 죽거든? 근데 죽을 때는 한정없이 잘 죽어. 그러니까 진공 한 번에도 폭사할 수도 있는 게 피오라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폭사가 살짝 부담. 아 나 진짜 게임 하기 싫을 때가 초밥에서 내가 원하는 거를 두 번 세 번 연속으로 뺏길 때 진짜 하고 싶은 마음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아. 나 지금 초밥 두 번 연속 뺏기고 있어. 그 회전 초밥 방향이 잘못돼가지고 분명히 내가 먹었어야 됐는데 회전 초밥 방향이 잘못돼가지고. 도전자 상징 두 개. 와 야 도전자 닐라에다가 도전자 모데카이도 개빡센데요? 야 바로 잡혀버렸네. 근데 피오라가 다음 턴에 나가 죽을 수밖에 없긴 해. 이제 택전환을 해야 돼. 자 이제 여기서 바꾸는 거거든. 딩거를 쓸 필요는 없지. 왜냐면은 어차피 전역각주가 있으니까. 뭔가 너무 막전환 내버렸는데? 정손, 인피, 거아. 일단 다음 템까지는 보죠. 닐라 고연포 종족 껍는데요? 일단 이러면은 2토벌자만 받고요. 4토벌자를 받는 거는 진짜 챔피언 자체가 너무 안 좋고. 유가이오니아를 갈 걸 그랬나? 근데 유가이오니아도 밸류가 좀 별론데? 과도기. 아 정손 안 나와. 거기였어. 스테라기아. 아 템 좀 아찔한데. 아 템이 너무 아찔한데. 일단 사토벌은 받았어. 앞라인만 강화시키면 돼. 앞라인만. 적응형 투구는 그냥 만들면 되긴 해요. 적응 투구는 그냥 만들면 돼서 괜찮긴 해. 아이 뭔가 아 물론 내가 되게 와 닐라가 미친놈이야. 닐라가 미친놈이야. 아우 어려워. 사요새를 가야되나? 이거는 일단 프렐리오드는 받는 의미가 없어.
왜냐면은 프렐리오드 반각이 20%야 지금. 이미 전역값도 있어. 그러면 진짜 갈 필요가 1도 없거든. 자 일단 키아나 삼성 세트가 CC 걸어주는 게 진짜 커요. 와 닐라 닐고트로 야물딱지가 버텨주는 중. 약간 우르곤 느낌 진짜 충만하긴 하다. 닐닐닐닐 닐라 쓰는 사람? 닐라 쓰는 사람? 닐라 쓰는 사람? 닐라 쓰는 사람? 없어! 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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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이. 그니까 닐라가 궁극기가 고연포 효과까지 받아가지고 약간 그 고연포 야소 같은 느낌이겠네. 근데 덤블적기 어떻게 뚫어나? 나 덤블적기 어떻게 뚫어? 나 덤블적기 어떻게 뚫어? 나 덤쪼가 데미지가 안 다는데 어떻게 뚫어? 미친 거긴 한데. 닐라 이러면 하나 빼줘야지. 아이오니아 닐라로 가겠습니다. 정손에다가 스테라고로 가야지. 든든하고만 육아이오니아 사토 벌자. 이러면은 거결은 아꼈다가 아니야 아니야 거결 막 쓰자. 자숙제자 하나도 있으니까. 자 닐라 공 쓰면서 아이오니아 받으면서 뚱뚱뚱 하면은 덤블적기도 뚫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야 요런식으로 해갖고 오른쪽부터 털고 가면 되죠. 자 피오라 먼저 때리는거 나서스 먼저 때리네. 근데 하지만 삼성 닐라는 뚫을 수 있어. 그냥 닐라는 똥쪽 용발을 못 뚫지만 삼성 닐라는 또 다르거든요. 아이오니아 공속 증가까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밥 조합이 될 것이다. 아이오니아 삼성 닐라가. 야 근데 아이오니아 상징을 든 아리가 나온다? 이거 솔직히 말 안된다긴 해. 오! 마무리로 구이수 자야까지! 여기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 그래도 되긴 하지. 일단 모데카이저 삼성 찍으라고 놔둘까? 모데카이저 삼성 찍어도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자신감이 있는데. 왜 이렇게 나 자신감이 넘치지 오늘따라? 무슨 근자감인지 모르겠는데 나 질 것 같지가 않아. 야 근데 진짜 피오라 미친놈이네. 이거 나 미릴라 삼성 아니었으면 그냥 발렸는데. 자 두고 갑시다. 닐라 1열 배치? 근데 닐라 사거리가 이어가지고 뭔가 사거리 2 애들은 본능적으로 2열 배치를 하게 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상대방의 1등이랑 2등이랑 되게 겹쳤어? 성능 어떤데? 와 나 근데 진짜 억울한게 나 그렇게 갱플 뽑으려고 팔레면서 리롤 굴리거나 구레면서 리롤 굴려도 갱플이 한 마리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이오니아를 가고 있는데 갱플이 잘 나올 수 있어? 말도 안돼 이거는 버그야 버그 진짜. 아니 평소에 진짜 오질락이 안 나오는데 왜 내가 갱플을 안 할 때면 갱플이 잘 나올까? 운이 왜 이러지? 아니 이게 롤체긴 한데 이게 롤체면은 섭섭함을 느끼는 것도 자유잖아. 난 섭섭해. 와 근데 자야도 육아이오니아 받으니까 딜이 딱 꼼해요. 딱 꼼하게 딜 들어가요. 닐라야 얘들아 닐라야 알잖아 닐라인 거. 아니 또 평소에 초밥에서 이렇게 나와. 아니 평소 초밥에서 이렇게 나오면 말을 안 하지 내가. 뜨겠냐? 모데 어 자 잠깐만 야 잠깐만 뜨겠냐? 뜨겠냐? 어 애매한데요 여섯 장. 어 뭐야 안 보여 안 보여도 뭐 상관없긴. 근데 이게 죽이는데 좀 오래 걸리긴 한데. 피오라를 원턱 건네면 되는데. 뭐야 이게 실코도 쓰고 있었나? 아 실코도 쓰고 있구나. 한 번만 더 이기면 돼. 상남자 특 견제 안함! 자르반을 쓸까요 여러분? 자르반 쓰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 CC를 딱 한 번 먹여주는 거지. 여러분 제가 왜 갱플을 쓰는지 알아요? 갱플 궁극기에는 CC 면역이 들어가 있어요. 몰랐죠? 갱플 궁극기에는 귤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야 왜 견제를 안 했겠? 아 견제할 걸. 아 견제 안 했냐고? 사나이의 싸움에 견제를 하면 추하잖아. 어떻게 견제를 해?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